이 프로그램은 링고랜드와 함께합니다. 3D맵에서 여행을 하면서 원어민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링고랜드를 다운받아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오늘은 외국 펍에 가면 듣게 될 표현을 하나 알아볼 텐데요. 일단 펍으로 가보실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계산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계산서를 오픈하거나 클로즈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 술집에 가면 웨이터가 Do you want your tab open or closed?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탑이 바로 계산서인데요. 계산서를 열거나 닫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계산서를 연다는 건 계산서를 맡겨두고 추가적으로 술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 그 계산서에 가격을 더하는 것을 말하고요. 계산서를 닫는다는 건 지금 바로 계산하겠다는 말입니다. 계산서를 열 때는 보통 카드를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웨이터가 Do you want your tab open or closed? 라고 물어보면 상황에 맞게 open please 혹은 closed please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I want to keep my tab open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술집에 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Bye! Do you want your tab open or closed? Open please